네, 안녕하세요. 리액트 네이티브 튜토리얼 강의를 맡게 된 김기창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해볼 실습은 리액트 네이티브 iOS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대한 셋업과 이를 바탕으로 내비게이션 뷰를 제작해 보는 것입니다. 진행하기 앞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정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우선 리액트 네이티브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정보들을 이용할 것이고, 개발 환경으로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iOS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하는 것이다 보니 macOS 환경을 반드시 준비해 주셔야만 합니다. 또한 Xcode를 통해서 여러 시뮬레이터나 다른 설정들을 할 것이기 때문에 Xcode를 미리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홈브루는 개발을 하면서 나타나게 될 패키지들을 다운로드, 인스톨하는데 아주 유용한 맥 버전의 패키지입니다. 꼭 미리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액트 네이티브는 RN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중 하나인 리액트를 이용해서 크로스 플랫폼 앱을 만들 수 있는 오픈소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입니다. 여기서 이 크로스 플랫폼이라는 것은 네이티브라는 것과 비교될 수 있는데요. 기존엔 안드로이드는 코틀린이나 자바 같은 언어들로 이 안드로이드만을 위한 프로그래밍을 진행하고 iOS는 Swift나 Object-C라는 언어로 iOS 개발만 할수 있는 것을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크로스 플랫폼 앱은 무엇인지? 크로스 플랫폼은 자바스크립트, 즉 하나의 언어로 iOS 개발과 안드로이드 개발을 모두 할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언어로 하기 때문에 네이티브로 진행하는 것보다 좀더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할수 있습니다. 리액트 네이티브의 동작 원리는 가상도면을 통해 도면을 직접적으로 조작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리액트와 동일합니다. 리액트의 선언형 UI 패러다임과 자바스크립트를 통해 기존의 네이티브 코드, 앞서 말씀드렸던 Object-C, Swift, 코틀린, 자바 같은 어떤 언어들을 감싸고 네이티브 API와 통신해서 모바일 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리액트 네이티브를 정상적으로 셋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브루는 맥을 사용하는 유저라면 반드시 필요한 패키지 매니저입니다. 맥에서 대부분의 패키지들은 이 홈브루를 이용해서 설치하게 되죠. 꼭 미리 다운받아서 실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왓치맨인데요. 페이스북에서 제작한 파일 시스템 변경 감지 도구입니다. 리액트 네이티브에서 왓치맨은 소스 코드의 변화를 감지하고 자동으로 빌드해서 화면에 업로드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모바일 앱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기능들이 추가될 수도 있고 UI에 여러 그림들이 그려질 수 있는데 요 녀석들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할 때마다 변화를 감지하고 화면에 보여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Node.js는 노드 패키지 매니저인 npm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개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디펜던시를 추가해서 개발을 하게 되는데 이 디펜던시를 아주 효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을 이 npm이 도와주게 됩니다. 이는 자바스크립트 런타임 환경으로 개발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라고도 정의됩니다. Xcode는 iOS를 개발하는 데는 반드시 필요한 개발 도구입니다. iOS 시뮬레이터 및 iOS 앱을 빌드하는 데 사용되죠. 이 iOS 시뮬레이터는 후에 자세한 설정이 있을 테니 꼭 Xcode를 미리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Xcode에 대한 커맨드 라인 툴입니다. 버전 관리 도구, 소스 코드 빌드 도구, 프로그래밍 언어 인터프리터 등에 사용되는 도구들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기능들을 하기 때문에 미리 설치를 해주시지 않으면 아마 정상적으로 앱이 동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최신 버전으로 설정해 주셔야 디프리케이티드 된 버전에 매몰되지 않는 아주 안 좋은 상황에 피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시뮬레이터는 가상기기에서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한 iOS 시뮬레이터입니다. 아이폰이 없는 개발자들도 이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iOS 앱 개발을 진행할 수 있게 되죠. 코코아팟은 맥이나 iOS 개발에 사용되는 라이브러리를 관리해주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코코아 팟은 꼭 루비 환경에서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이 맥에서 루비 환경으로 설치하는 방법이 있으니 후에 시험 부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액트 네이티브를 셋업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리액트 네이티브의 CLI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요 녀석은 필요한 기능이 있을 경우에 모듈을 직접 만들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엑스포에 비해 다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액트 네이티브를 처음 다루는 이용자에게 좀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엑스포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엑스포는 RN을 미리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여러 설정이 되어 있는 툴입니다. 하지만 이 엑스포는 제공하는 API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기능이 없을 때, 이 엑스포에서 제공하지 않을 때, 네이티브 모듈을 추가로 생성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다소 개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용하게 될 셋업은 이 리액트 네이티브 CLI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리액트 네이티브 셋업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식 홈페이지를 와보시면 이 docs라는 부분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environment setup에 setting up the environment 그리고 React Native CLI, macOS, iOS를 클릭해 주시면 다음과 같은 환경이 나오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홈브루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패키지들을 인스톨하는 과정입니다. 각자 사용하는 아이템을 클릭해 주시고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부분에 있는 아이템을 똑같이 요 녀석을 설치를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화면을 잠시 멈추고 설정을 따라오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X코드를 열게 되면 다음과 같은 페이지가 뜨는데, 이건 제가 미리 준비해 둔 건데요. 이 X코드에 있는 프리퍼런스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프리퍼런스를 눌러주면 이 컴포넌트와 로케이션이라는 이두 가지가 가장 메인이 되는 부분인 설정인데, 이 로케이션에서 이 로케이션에서 죄송합니다. 잠시. 컴포넌트 로케이션에서 이 커맨드 라인 툴이라고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꼭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컴포넌트로 가게 되면 시뮬레이터를 다운로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체크 인 인스톨 나우를 통해서 해당 시뮬레이터 최신 버전을 웬만하면 다운로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시뮬레이터는 굉장히 용량이 크기 때문에 꼭 강의 영상을 잠시 멈추고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면 다음 부분을 진행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엑스코드에 대한 설정도 마무리된 것을 확인하면 이제 코코아 팟을 설치를 해야 합니다. 이 코코아 팟은 루비 환경에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 루비 환경에서 진행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아이템이 있는 폴더로 가셔서 이 정보를 가져오시기 전에 기존 건 유지되어야 되니까 제가 미리 만들어 둔건 잠시 지우고, 이 부분에서 복제를 해주시면 이 복제된 내용에 정보 가져오기, 그리고 로제타를 사용하여 열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얘는 루비 환경에서 진행되는 터미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 기존에 만들어둔 아이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만들어둔 것을 열어주시고 이 sudo gem install cocoapods을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sudo gem install cocoapods을 똑같이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해 주시게 되면 기본적인 세팅은 끝났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Creating a New Application으로 이제 진행을 할수 있게 되는데요. NPX React Native Init Awesome 프로젝트는 하나의 React Native에 대한 디폴트한 앱을 미리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VS 코드에서 여러분들이 VS 코드에서 개발하게 될 폴더를 미리 만들어서 그 VS 코드에 폴더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 보여드리는 화면은 어떤 결과 화면이냐면, 만약에 제가 이 부분에서 mpx 이 코드를 그대로 입력하게 되면, 이 코드를 그대로 입력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설치가 작용이 되면서 어떤 폴더가 하나 생길 겁니다. 그 폴더가 바로 요런 어썸 프로젝트라는 폴더가 생길 것이고, 이 어썸 프로젝트를 저는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그대로 넣어준 것입니다. 이러면 이 어썸 프로젝트에는 여러 가지 파일들이 생기신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 과정을 생략한 이유는 굉장히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강의의 흐름을 위해 미리 설치해 두었으니,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설치가 완료된 후에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파일을 보면 app.js라는 것이 확인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화면을 아마 처음 보시게 될 텐데, 이 부분은 이 밑에서 실행하게 되는 이 옵셔널은 생략하셔도 괜찮습니다. 스타트 메트로라는 것이 있는데, 이 메트로는 자바스크립트 번들러, 즉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굉장히 많은데 이 코드들을 하나의 번들로, 하나의 묶음으로 처리해줘서 해석할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서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열어두었던 로제타 아이템에 이 mpx react native start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당신의 React Native 프로젝트 폴더 안에서 실행시켜 주셔야 됩니다. 즉, 제가 만약 어썸 프로젝트 여기서 mpx react native start를 하게 되면 안 되죠? 그쵸? 그래서 만약에 이 폴더 안에서 하게 되면, 폴더 안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정상적으로 매트로가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 녀석은 마치고, 지금 이 Start Your Application이 되어 있는데, 이 Visual Studio 코드 안에 지금 파일을 확인해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거 있는데, 이 중에서 iOS라는 어떤 폴더가 보이는 곳에서 이 명령어를 입력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 명령어를 입력해서 열어주게 되면, 그리고 반드시 이 커맨드를 입력해서 열어줄 때는 이 매트로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열어주셔야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도 로딩이 조금 많이 걸릴 수 있어요. 그 로딩에 대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전 미리 해두었으니,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미리 완료가 된 후에 강의를 다시 재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기본적인 화면이 뜬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요 녀석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이 app.js 있는 이 코드들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셋업은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React Native의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내비게이션이라는 거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스택 내비게이션을 활용하게 될 거예요. 스택, 다들 자료구조 수업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스택은 푸시와 팝 함수로 현재 화면 위에 다른 화면을 푸시해서 쌓으면서 화면을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새로운 화면을 스택 구조로 푸시하여 쌓기 때문에 가장 위에 있는 화면을 팝하면 이전 화면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요. 만약 이 부분에 홈스크린이 있고 이 부분에 프로필 스크린, 이 부분에 무슨 샵 이런 게 있다면 홈스크린에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 프로필 스크린이 된다는 것이고, 프로필 스크린에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무엇이겠죠? 샵이겠죠? 그리고 얘네들을 팝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전 화면이 보일 수 있게, 여기서 팝하면 홈스크린이 보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 스택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것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디펜던시를 설치하게 되는데, 이 디펜던시에 대한 설치는 아까 보여드렸던 Node.js로, Node.js가 제공하는 이 npm으로 굉장히 쉽게 인스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저희는 다시 공식 홈페이지에 돌아오게 되면 여기서 Navigation 이라는 걸 입력하셔서 React Navigation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dependency를 추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반드시 이 어썸 프로젝트 이 부분에서 실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화면을 조금 예쁘게 만들어 둘게요. 자, 여기서 요 녀석을 이 커맨드 라인에 입력하시고 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인스톨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iOS 파일로 폴더로 들어가서 pat install이라는 것을 하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럼 이 부분을 입력해 보면 여기 안에는 여러 가지 파일 중에 pat 파일, pats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이 pat install을 해주게 되면 저희가 dependency로 설정한 것들, 방금 전에 뭐 했었죠? 요것에 대한 dependency, 요것에 대한 dependency들을 설정할 수 있게 되었죠. 아, 그리고 이거 아니고 저희는 요것을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X4가 아닌 React Native CLI인 CLI에 사용되는 NPM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된 dependency들을 이 pat install을 통해서 아, iOS야 너 이제 최신 버전으로 갈아타, 내가 dependency 좀 추가했어 해서 그 dependency를 아주 새롭게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서 pat install을 진행해 주세요. 이렇게 pat install을 통해서 최신화된 iOS 개발에 대한 세팅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다시 이 pat install을 한 후에 다시 뒤로 돌아가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실행시킬 것은 이 iOS이기 때문에 이 iOS, 아까 그랬죠? iOS가 보이는 폴더에서 이 명령어를 실행시켜 주어야만 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녀석을 다시 실행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비게이션에 대한 기본적인 디펜던시 추가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이 app.js에 있는 코드들을 전부 지워줄 거예요. 마지막 것만 빼고요. 그렇게 해서 지워준 이 부분에 하나를 넣어보겠습니다. 아, 그 전에 이 전체 폴더 안에 src라는 하나의 새로운 폴더를 만들어줄게요. 죄송해요. 이 어썸 프로젝트 안에 src라는 폴더를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이미 만들어놨네요. 자, 저는 만들었는데 아마 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꼭 만들어주세요. 하고 app.js라는 걸 또 새로 만들게 되고 여기서 이 app.js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코드를 지금부터 시작하게 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코드를 시작하게 되면 지금 저희는 import 지금 공식 홈페이지 저희는 따라하기로 했었죠? 공식 홈페이지에서 import 이 usage 부분을 따라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쓱 긁어와서 복사를 붙여넣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mystack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앱으로 바꿔주시고 export로 default app라고 해주시면 지금 이 앱이라는 거를 export 해주게 되는 거예요. 즉 이 앱을 다른 파일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건 어디서 사용되느냐? 이 app.js에서 사용되게 될 겁니다. import app src 반드시 파일 위치 경로를 꼭 파악해 주셔야만 합니다. 해서 이렇게 되게 되죠. 그러면 이 내비게이션 컨테이너 안에 stack.navigator 아까 얘기 드렸죠. 저희는 stack navigation을 이용할 건데 이 stack이라고 이루어진 navigator라는 큰 틀을 만들어주고 그 안에 stack으로 들어갈 것들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홈스크린이라는 컴포넌트와 프로필 스크린이라는 컴포넌트를 넣어주셨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네임은 홈으로 지정하고 네임을 프로필로 지정하는 이 부분도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이젠 홈스크린에 대한 컴포넌트와 프로필 스크린에 대한 컴포넌트를 만들어 볼게요. 해서 이 윗부분에 홈스크린과 프로필 스크린에 대해서 만들어주고 이 버튼과 텍스트는 아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import 해주셔야 됩니다. text 이런 식으로요. 그래야 React Native에서 React에서처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 return homes 얘는 홈스크린 컴포넌트 안에 있는 것이고 얘는 프로필 스크린을 정의한 건데 이 첫 번째 스크린으로는 홈스크린이 들어가고 두 번째 스크린으로는 프로필 스크린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버튼하고 온프레스를 통해서 버튼 핸들러를 작성해 준 걸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 navigation.navigate 이 내비게이션 어디 있어? 야, 여기 있구나. 아, 즉 내비게이션이라는 거에서 우린 내비게이션이란 props를 받을 건데 이 props는 어디서 오겠어요? 바로 이 stack.navigator 안에 있는 요 녀석들에 대해서 자동으로 props를 설정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 props에서 navigate 즉 이동하게 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 함수에 다음과 같이 프로필이라는 것과 name 요 녀석을 입력하게 될 텐데 저희는 이 부분에 제 이름을 적을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 프로필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이 네임의 프로필과 대응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 버튼을 눌렀을 때 프로필이라는 것으로 이동해. 근데 그 프로필이라는 이름은 어떤 컴포넌트야? 프로필 스크린이라는 컴포넌트야. 요 녀석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임 기창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잠시 기다려 주시면 좀 이따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됐고 지금 여기서 프로필 스크린에 내비게이션 말고 라우트라는 거 하나가 더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라우트는 이 스택 내비게이터를 통해서 이 안에 있는 스택끼리 내비게이션을 하면서 이동을 할 때 자동으로 넘겨준 props입니다. 그 props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 다음으로 이어질 예를 들면 여기선 프로필 스크린이겠죠? 그 스택에서 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기술이 됩니다. 그래서 라우트로 받아온 즉 이 스택 내비게이션 내비게이터 안에서 내비게이션 하면서 이동하면서 자동으로 주어진 이 라우트 안에 그 파라미터를 받아오고 그 파라미터의 name이라는 속성을 우리는 여기에 출력해 줄 거야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때 이 네임은 어딨냐? 저희 프로필 스크린으로 이동하게끔 하는 게 어디 있죠? 이 버튼에 대한 온프레스 핸들러에 있겠죠. 거기서 이 온프레스 내비게이트 할 때 어떤 걸 라우터로 주죠? 이걸 주게 되는 겁니다. 네임이라는 props로 기창을 여기다가 줄 거야. 그럼 우리는 This is 기창스 프로필이라고 프로필 스크린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되면 지금 이 부분을 다시 npx native run ios를 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메트로를 설정해 두셨다면 다음과 같이 안 떴네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react native가 계속해서 최신화가 안 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그냥 재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success가 떴고 이 부분을 다시 확인하면 정상적으로 화면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GoToJane's Profile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만약 여기서 제가 기창으로 바꾸게 되면 제대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버튼 핸들러를 달아줬죠? 누르게 되면 이런처럼 This is 기창's Profile 여기서 지금 route.params.name 이 파라미터로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구현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구현했고요. 지금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props에 대한 활용은 리액트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기술이니까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Lost of Greetings라는 하나의 컴포넌트 안에 그리팅이라는 컴포넌트에 대한 JSX를 이렇게 쭈루룩 나열했는데 이 네임으로 정해진 어트리뷰트가 이 props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렉사, 자이나, 벌리아 이런 것들이 이 props.name으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부모 데이터가 자식 데이터한테 데이터를 넘겨줄 땐 다음과 같이 props를 통해서 넘겨주는 것을 이용하게 되면 스택 내비게이션에서도 굉장히 좀 더 예쁘고 구조화된 내비게이션 뷰를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